안녕하세요. 쑥다육 TV입니다. 쑥다육 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. 제가 여러분 꼭 구경시켜 드릴게요. 꼭 구경하시고 우리 분갈이하러 가실까요? 대단해 주세요. If you want me, tell me. I need to know. If you love me, don't let me go. I'm just a simple man. What you see is just what I am. Make my way in the world and I can make it alone. If you love me, don't let me go. 'Cause there's a whole lot of men right here with a whole lot of love to share. Mom and daddy raised me right. Tip your hat to son, be polite. Someone for everyone. We need to have some faith. God has a plan, so let him do his thing. But if you go again this time, take your memories out of my. I need you, girl, but that ain't fair to me. One side. 지난번에 언박싱 했던 방울복랑금을 이제 빨리 심어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분갈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. 뿌리가 잘 내리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이긴 해요. 그래도 분갈이를 해줘야 할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 요거 리비지의 다육사랑, 다육사랑 이제 자꾸 제가 아무래도 바꿔야 될 것 같나 봐요. 리비지의 다육 아트님이 요거 천대 전성을 입고지한 건데 요렇게 따글따글 두 개가 이렇게 입고지가 돼가지고 아 너무 이쁘죠. 요거를 저한테다가 보내주셨잖아요. 그래서 여기 화분에다가 분갈이를 해줬답니다. 제가 요거는 못 찍었는데요. 미안해요. 요 리비지의 다육 아트님이 주신 거랍니다. 제가 여기 풀분에다가 저는 이제 복랑금이나 뭐 창들은 그렇게 심었었는데 이제 요것도 이제 치치코코 이제 저거 그림을 그려온 거에다가 심기는 했어요. 그런데 요번에는 또 여기 풀분에다가 심을 거예요. 근데 제가 밑에다가 굵은 마사 대신 산화초를 깔았어요. 위에는 이제 굵은 마사를 깔 거고요. 또 산화초도 조금 깔 거예요. 그래서 조금 이제 여기다가 산화초를 더 섞긴 했어요. 그래서 요거를 하나가 떨어졌죠. 또 하나가 떨어진 것 같죠. 뿌리는 잘 내려 있는데요. 그냥 놔두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뿌리는 좋아요. 그래서 이렇게 심을 거고요.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펼쳐지게 내려가게 이렇게 내려가는 식으로 그리고 세워줘야 돼요. 이렇게 살짝 들어서 세워주면 뿌리가 쓴답니다. 이렇게
한 번에 슝 했죠? 그리고 이게 가볍기 때문에 밑으로 흙이 조금씩 들어가게끔 하느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쓰지 않을 것 같아요. 가벼워서. 그래서 마사를, 마사가 좀 굵어요. 그래서 가운데 이렇게 여기만 이렇게 하고 조금 가는 게 남아 있어서 가는 마사. 이것도 원래 중마사였거든요. 근데 이제 다 쓰고 남은 거 제가 채로 걸러서 지금 갖고 왔어요. 조금 큰 화분에서 한번 잘 크지 않을까요? 아직 6월달이 안 됐으니까 5월도 덥기는 하지만 제가 조금 흙을 많이 넣었나봐요. 어쩔 수 없죠. 이렇게 하고 마사를 위에다가 조금 굵은 거를 넣어야 될 것 같아요. 넘어지지 않게. 넘어질랑 하면 뭐 어쩌겠어요. 넘어지라고 하겠죠. 제가 이쑤시개를 가져왔어요. 그래서 여기다가 안 넘어지게 가운데로 안 심어지고 가위로 심어졌어요. 아이 참, 왜 그랬을까요? 조금 밀어야 이겠죠. 그러면 이렇게 잘 커라. 예전에는 이게 다 재테크였는데 요즘에는 재테크가 아니죠. 요거는 흙은 버려야 됩니다. 자, 이렇게 분갈이가 끝났습니다. 제가 요거는 물을 지금 안 줄 거예요. 며칠 있다가 줄 거예요. 자, 오늘도 행복하세요. 손이 지금 더러워졌어요. 여러분, 오늘도 행복하세요. 사랑합니다. 하트 하트 사랑합니다. 행복하세요. 굿.